어제 현정화 감독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난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현정화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땄던 북한 리분희 선수도 며칠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정화, 리분희 두 탁구 여제가 23년 만에 재회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 남과 북에서 일어난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무산됐습니다. 남과 북두 탁구 영웅의 운명이 정말 얄궂습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23년 전, 앳된 얼굴의 현정화, 리분희 선수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1991년 일본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호흡을 맞춰 우승한 순간입니다. 북한 리분희 조선 장애자 체육협회 서기장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리 서기장이 지난달 25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 트럭과 충돌해 목뼈가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18일 개막하는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통해 기대됐던 한국 방문도 자연스레 무산됐고, 현정화 한국 마사회 탁구단 감독과의 재회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 앞서 현 감독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동규 선생과 함께 보겠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정규방송 시간도 아닌 자정에 북한 여자축구 결승 경기를 방송합니다. 이례적인 방송 편성인데, 정작 북한 주민들은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기요? 경기가 하루 종일 안 옵니다. 경기 안 오는데 아시안게임 어떻게 봐요?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가을철 탈곡을 위해 농업 부문에 전기를 집중하고 있어 일반 가정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용우입니다.